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문제 몇 개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제 웹사이트 www.durkim.net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저 웹사이트 뭐의 주소 보면 전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오른편에 여러 가지 메뉴가 쫙 있어요. 메뉴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번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한번 이거 한번 오리고 내리고 하면서 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무슨 문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문제는, 지태는 4시 시작하는 클래스에 가기 위해 집을 나와 평균 속도 20km로 갔는데 5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똑같은 시간에 집을 출발하되 30km의 속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클래스보다 5분 일찍 가게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잘 보셨죠? 4시 클래스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가지고 20km로 갔고, 또 하루는 30km로 갔습니다. 왜? 첫날은 5분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30km로 가니까 클래스가 오히려 5분 일찍 도착이 됐어요. 이런 경우 거리를 어떻게 찾느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보통 학교에서 8학년이나 9학년 한국식으로 같으면 아마 중2나 중3 그때 많이 배우는 거죠. 여기서 영어로 표현하면 RTD. R은 평균 속도입니다.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이걸 이용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많이 선임하니까 여기에서는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다룰 때 그 단가 곱하기 수량, 이거는 전체 양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저 속도 곱하기 시간 거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단가 곱하기 수량은 전체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길이가 4예요. 이 길이가 5다. 그러면 이 말은 이걸 봤을 때 4개씩 들어있어요. 이건 단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개가 단가인데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다섯 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 곱하기 5는 넓이가 20이 되죠. 두 숫자를 곱해서 얻는 모든 것은 RTD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거리가 이제 문제니까 거리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한 분은 20km로 가고 한 분은 30km로 갔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분은 5분 빨라고 한 분은 5분 늦었어요. 그럼 결국은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10분 차이 나요. 10분은 6분의 1 시간입니다. 그럼 이걸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리 나누기 레이트를 하면은 시간이 나오죠. 아까도 똑같은 겁니다. R times T는 D니까 양쪽에다가 그냥 R로 나눠진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는 생략되고 타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거리가
누구냐를 물었으니까 이거를 미지수로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분은 20kg로 달렸고 또 한 분은 30kg로 달렸습니다. 당연히 느린 속도로 가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자, D divided by R은 타임입니다. 느린 속도로 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빠른 속도로 가면 작은 시간입니다. 그럼 그 차이는 많은 숫자 마이너스 작은 숫자는 그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는 이 차이가 10분이었어요. 10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6분의 1 시간이죠. 6분의 1 시간. 여기서 그냥 D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 분모 20, 36 쉽게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아주 쉽습니다. 6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3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2 3D over 3 times 2이면 D over 2 값을 그냥 변화 안 시켰어요. 여기도 2D divided by 2 times 3는 이걸 하기 전에는 D over 2 값 변화 없습니다. 그냥 표현만 달려서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 곱하기 10, 10을 해주니까 전부가 다 똑같은 분모 60이 나왔어요. 자, 그럼 똑같은 분모 60이 나오면 결국 여기다가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해주면 결국 이게 다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분모가 나왔을 때는 없애버리고 분자만 가지고 공식을 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D 마이너스 2D는 10이다. 3D 마이너스 2D는 1D니까 분거리는 10kg다. 답이 나온 거예요. 거리는 10kg다. 답이 나왔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0kg를 20kg로 가면은 반 시간이 걸립니다. 0.5시간. 뭐 아니면은 0.5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30분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10kg를 30으로 가니까 3분의 1 시간이 된 거예요. 3분의 1 시간은 몇 분입니까? 20분. 그래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10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5분 늦었고 다음날은 5분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10분. 그래서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뭡니까? 오늘의 머리 식히기 문제 6번입니다. 6번 여기 있죠. 길이가 8m 되는 흐르는 물의 개울 끝에 개구리가 개울의 시작점에 닿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80cm를 뛸 수 있고 그 대신에 물살이 세기 때문에 70cm를 미끄러져 내려와요. 물결을 타고. 이런 경우 몇 분 뛰어야 이 개구리가 출발점에 도착할 수 있느냐. 잘 아시겠죠? 길이가 8m 되는 흐르는 물의 개울 끝에 개구리가 개울의 시작점에 닿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80cm를 뛸 수 있고 그러나 물살에 70cm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몇 분 뛰면 도착합니까? 잘 보셨죠? 8m는 센티로 고치면 800cm가 됩니다. 자, 80cm 뛰고 70cm 미끄러 내리지 오니까 한꺼번에 10cm씩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쉽게 800 나누기
10 하면은 80분. 80분 지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쉽게 답을 얻었으면은 그 답은 틀리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SAT 시험을 쳤을 때 이 문제를 보고 답을 80분, 이건 뭐 국민학교 3학년 문제다, 이건 묻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 사람은 80분이라고 딱 쓰고, 물론 이제 오지선다죠. 근데 오지선다에서는 반드시 그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 그걸 꼭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형 A, B, 해서 이 다섯 개부터 나오는데 여기 값이 80분 선택해요. 그럼 그 학생은 그것도 문제냐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틀렸어요. 왜? 한꺼번에 10cm씩 가니까 73분 뛰고 난 후에 그 개구리가 도착하는 점은 730cm가 가가 있어요. 아, 72회. 그러면은 720cm가 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720cm가 되는 점에서 이 개구리가 한 문점 포함하면은 80cm를 가니까 올라갔어요. 땅이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져 내려옵니까? 그게 물살이 없는데. 그래서 72번 뛰어서 720cm라는 점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한 번 더 점프하면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지점, 그 점은 땅이겠죠. 그래서 땅에 도착하면 그 개구리는 더 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오늘의 머리 식히기 문제 5번입니다. 오늘의 머리 식히기 문제 5번. 영수의 지갑에 현찰이 2480원이 있는데 이를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80원을 교통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반을 적십자사 기금 모험함에 넣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느 날에 영수는 마지막 남은 돈을 쓰게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특별 공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를 내면 학생이 아 여기 무슨 공식이 있지? 무슨 공식이 있지? 내가 잊어버렸나?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SAT나 각종 그 시간을 빨리 다투는 그런 시험에서 문제를 냈을 때는 아마 학생들이 빠른 계산을 했을 때 한 15초? 늦어도 20초? 그 사이에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문제 공식이 뭐였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전체 문제 수에 답을 못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2480원이 있었고 하루에 80불씩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함에 넣습니다. 한번 봅시다. 2480원을, 왜냐,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이 경우에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첫날 끝에, 이거는 끝날 마지막 저녁입니다. 2480에서 80을 빼고 나면은 2400이 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을 기금함에 넣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1200. 첫날 교통비 80불 쓰고 남는 돈 반을 기금함에 넣고 나니까 1200불이 남았어요.
그럼 이 돈이 이제 두 번째 날 시작되는 돈입니다. 1200원에서 80원을 빼면은 1120이 남겠죠. 그럼 여기서 2를 나누면은 560원이 남을까? 560 맞죠? 560. 이게 3일째 시작되는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3일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갑 속에 560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560에서 80을 빼고 480이 되죠. 여기서 반은 기금함에 넣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일째 되던 날 일어나 보니까 이사람 지갑에는 240원이 있는 거죠. 이거에 반. 왜? 400, 차비 80원을 빼고 나니까 480인데 그 반을 기금함에 넣었으니까 이제는 240. 그래서 4일째는 240에서 80을 성기로 씁니다. 그러고 나니까 160원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또 반은 80입니다. 여기서 80을 기금함에 넣고 나니까 5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80원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일째 되던 날 남은 돈 마지막을 쓰게 됩니다.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160에서 반을 쓰고 나니까 5일째 되던 날은 89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0의 반은 기금함에 넣고 집에 왔으니까 5일째 되는 날 일어 왔을 때 지갑 속에는 80원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마지막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은 남는 게 없으니까 기금함에 돈을 못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 문제를 미리 공부 좀 하시고 같이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쭉 뜨죠. 이런 내용이 쭉 뜨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냥 이거 이제 내 컴퓨터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였어요. 근데 원 이름은 www.dorkin.net입니다. 보이죠? www.dorkin.net. 그렇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오른편에 이제 이렇게 메뉴가 길게 나와요. 메뉴가. 이제 제일 윗면이 이렇게 보이죠? 제일 윗면이. 이게 이제 제일 윗면입니다. 이걸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목록이 쭉 나오죠. 목록이 쭉 나온 중에 여기 학습자료라는 게 보이죠. 여기 학습자료. 여기 학습자료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거기 학습자료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여기 학습자료를 이렇게 눌려보면 옆에 이제 이 왼편에 이제 이런 제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 여기서 15번, 15번째 되는 거 Six Challenge Practice Problems 15번. 그럼 이걸 한번 또 눌러보세요. 15번.
15분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또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75번부터 80번까지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5번에 6 challenge problem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16 to the x power minus 4 to the x plus 3 4 to the x plus 3 minus 49,152 equal to 0. 여기서 X를 풀어라. 그리고 76번은 바로 그 밑에 또 보면은 N과 R을 풀어라. 이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인류대학, 예를 들어서 MIT나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대학에 원서를 낼 때 그 원서에 보면은 수학 무슨 무슨 경연대회 언어 레벨까지 간 적이 있느냐 이런 걸 적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테스트를 보통 이제 고 2초나 고 1 뭐 2학기 때부터 이제 그 시험 칠 기회가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뭐 많이 관심이 없으니까 야 뭐 별로 이걸 광고를 안 해요.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학생 자신이 수학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나는 미국 아이비리그 레벨에 있는 대학교에 원서를 내고자 하는데 내가 듣기로 수학 경연대회 같은 게 있다는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걸 찾아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대학 측에서는 아, 얘는 다른 학생과 다르구나 해서 평가를 달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나와야지 되는 여섯 문제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넘어가고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11개의 마블이 있었는데 중에 하나는 무게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무게가 다른 게 다른 10개보다 가볍다 라고 명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10개보다 무겁다 라고 명기하면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전번 그 9개의 구슬을 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몇 개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침침에 뭐 우선 간단하게는 1번, 2번, 3번, 4번을 올리고 5번, 6번, 7번, 8번을 올리고 9번, 10번, 11번은 밖에 둡니다.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개가 이 그룹에 무게가 다른 게 없으면은 이 두 개는 천천히 2번 할 겁니다. 밸런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중에 있죠.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두 번째 해서 9번과 10번을 올려봅니다.
여기서 없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연애해 봤을 때, 이 무게가 갚든지, 어느 한쪽이 올라가든지, 그 경우겠죠. 만약에 이쪽이 올라갔다. 그래 되면은,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가벼운 거든지, 아니면 요게 무거운 거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 둘 개가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놈이 가볍든지, 요게 무거운 거든지. 그렇지만은, 11분은 확실히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 자, 무게가 같은 걸 R이라고 표현하고, 가벼울 수 있는 것을 L이라고 표현하고, 무거울 수가 있는 것을 H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세 번째는 그냥 9와 11을 얹어봅니다. 9는 무거울 수는 없죠. 아까 여기 갔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무게인데 9와 10분을 비교하면 9는 10분보다 가벼운 무게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런데 여기서 9가 무게가 다른 것이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이거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 같으면 9번이 가벼운 것을 갖고 알 수 있고 근데 이쪽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 9는 다른 것보다 무거울 수는 없으니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똑같을 수가 있다면 그럼 그 부분은 다른 것들하고 무게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이 무거운 거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는 요 중에 하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간단하게 했죠. 이제 근데 뭐 이쪽이 올라가든 이쪽이 올라가든 뭐 결과는 우리가 방법 논에 있어서 결과는 같은 거니까 이게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가볍든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가 묻든지 두 가지 경우예요. 이게 올라갔는데 이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무거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려왔는데 이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가벼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이거는 가벼울 수는 있지만 L은 light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거울 수는 없어요. 아니면 똑같거나 그럼 5, 6, 7, 8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가벼울 수는 없어요. 아니면 다른 거하고 똑같든지.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 개 중에는 무게가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개는 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번에 어떻게 얹을 겁니까?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무작위로 막 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번에는 반드시 알아내야 돼. 반드시 알아내야 돼. 기회가 없어. 그러면은 다음에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분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다 확정 받았어요. 무게가 똑같은 걸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1, 2, 그러면 3. 뭐 이거는 이미 이제 확정 된 거니까 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해놔야 다음번에 이것들을 여기 얹을 때 이제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번을 여기에 하나 넣고 6번을 여기에
그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니까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는, 남겨놓는 거는 4번과 7번과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놓으면 3개, 3개. 전체는 두 사이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공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3, 3, 3, 3, 3, 3 하는 방법으로 분리를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게 올라갔다 그랬죠. 그 얘기는 요게 가벼운 거거나 요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요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같은 무게, R이 되든지, R은 무게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3분은 가벼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똑같거나, 이거는 무겁든지 가볍든지 이거는 레귤러예요. 그죠? 그리고 4와 7과 8을 남겼습니다. 그 3개는 가벼울 수는 가볍거나 똑같거나, 그럼 이거는 무겁거나, 이 두 개는 무겁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무게가 같거나, 그 경우에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얻는 이게 상당히 고민한 후에 아마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분석해 봅시다. 만약에 한 경우는 이게 올라갔다. 이게 올라갔다 하면은 여기 게 여기보다 가볍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가볍든지 이 중에 하나가 무겁든지, 그렇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중에 하나는 가볍거나 다른 거하고 똑같다, 아니면은 여기가 이 중에 하나가 무겁거나 같다,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아까 판정했잖아요,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 경우는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다른 무게가 같다 했는데 다른 것보다 무거울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가볍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제외돼.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1과 2와 6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 무게가 달라. 그럼 이거는 이미 전부 R 같은 무게라는 게 저절로 판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문제는 1, 2, 6, 3개인데 여기 얹을 때 1, 2, 6 이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넣느냐, 여기에 1번을 얹고 여기에 6번을 얹고 여기에 2번을 넣고 뭐 아무거나, 4가 이제 무게가 같다 그러면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가능성이 1번이 가벼울 수 있고 6번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똑같거나, 그리고 2번은 가벼울 챈스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면 이 경우에 제 보면은 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L과 L이고 이거는 H와 H일 수밖에 없어, 그죠? 이 가능성입니다. 근데 1번은 가벼울 수는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근데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러면 1번이 가벼운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다른 케이스는 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같아졌다. 같아졌다 하는 얘기는 이게 다 레귤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레귤러. 다 레귤러라는 얘기라고. 그래 되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돼? 뭐 가벼워져. 이런 경우에는
이제 7과 8을 양쪽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7과 8을. 근데 그 가능성은 뭡니까? 묻거나 묻거나 아니면 같아야 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벼울 수는 없어요. 자, 이때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가볍거나 이게 무거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무겁거나 다른 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가볍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8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하면은 그럼 경우 똑같잖아.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게 무겁거나 이게 가벼울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이거는 무겁거나 같아야 되지. 가벼울 수 없다 그랬거든. 그럴 때는 7번이 무거운 거고, 만약에 이게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이게 다 R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4번이 가벼운 거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결과. 다음번에는 몇 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제 웹사이트 그 스터디 머티리얼 들어가 가지고 그 15번 그 6문제 그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50개 주에 거기 있었죠? 50개 주에 동전, 49의 동전은 다 동일한 무게인데 어느 한 주 동전만 한 개당 무게가 다른 49개 주보다 0.001g 가볍다. 이거를 아주 정확한 저울을 한 번 사용, 이번에는 천천히 아닙니다. 그 숫자를 읽어주는, 숫자를 읽어주는 아주 정확한 디지털 저울이에요. 그걸 딱 한 번 사용해서 어느 나라 주컷이 주동전이 가벼운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토픽들이 있으면 곁들여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